2000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했고 통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를 편하게 사용합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 상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업무가 가중되면 참지 않고 전달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융통성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원칙이나 규칙을 먼저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 선배인 기성세대는 2000년대생 이후 MZ세대와 잘 지내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기성세대고 뭐 MZ세대고 할 것도 없이 잘 지내는 방법은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두 가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상대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줘라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앞장을 서야지 내가 니한테 많이 말을 하려고 들면 이 사람 떠나요.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왜 멀어지느냐. 부모님이 자식한테 많이 아리키려고 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자식을 내가 많이 하는 만큼 자식은 요렇게 요렇게 많이 한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하고 같이 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그게 오히려 좀 조금 이 미숙하더라도 들어주고 칭찬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들어주고 칭찬을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니까 자꾸 말을 하면서 성장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성장을 시키는 게 부모입니까? 자식을 갖다가 내 방법으로 막 쳐가지고 내 쫓는 게 부모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의 말을 많이 들어라.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그럼 같이 오집니다. 자식의 말을 듣고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말을 하는데. 아니, 내만큼 이거 크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기를 바래. 자식이 말을 할 때 조금 미숙한 게 맞아.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그럼 내가 칭찬을 하고 나면 확장성이 일어나요, 또. 그래갖고 자꾸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럽게 말을 많이 하는 게라. 그럼 구차하죠. 그런 것들을 내 할 일이 없으면 구차하는 일이 생겨. 내 할 일이 자식의 말을 들어줄 때는 들어주고 나도 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내한테. 이런 것들이 대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그 할 일도 없는데 내 말이나 좀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이나 들어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이 단순하게 갖춰지고자 한다면 자식 말을 많이 들을수록 갖춰진다. 그렇게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내한테 물을 때가 온다. 그때 말해라. 요거죠. 자식한테 듣기만 하고 그러면 부모는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식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들어주고 나면 자식이 내한테 물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줘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줘라. 그리고 자식이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지간, 부모지간을 같이 잘 형성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아래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면 아래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다 보면 계속 젊마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안 들어줬던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어떻게 돼? 묻습니다. 선배님한테도 묻고 친구한테도 물을 때가 와요. 물을 때 대답을 해야지 쏙 들어가요. 안 묻는데 대답을 하면 안 들어가요. 선생님이 얼마나 야갔느냐면 질문하려잖아요. 질문하는 건 물은 거예요.
물은 거를 대답을 하니까 전부 다 쫑긋하게 듣는 거죠. 안 묻는 걸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같이 왔는데도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묻는 걸 대답할 때 내가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묻는데 내가 법문을 하면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으니까 묻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잘 듣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요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안 물으면 입을 안 열어요. 묻지도 안 하는데 말을 하면 헛말이 되는 거예요, 헛말. 난 그런 짓을 하고 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물어라. 묻는 거 이제 가르쳐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도 형제들한테도 내가 묻지도 안 하는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나는 책이라도 보고 지금 말하지 마라. 안 하는 걸 이렇게 우리는 수련해야 돼요. 말 안 하는 걸. 그러면 물어와요. 그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묻는데도 말을 못 한다. 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묻는 거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는 법칙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안 물을 때는 말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고 그런 걸 수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